수입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전자금 700억 원도 추가로 공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과 울산페이 등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희경입니다. 요즘 SNS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데요. 거짓 소문이 퍼지면서 불안과 혼란을 키우는 정보 전염병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3분 만에 소독할 수 있다는 영상입니다. 전기 포트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이용해 마스크를 소독하고 이를 다시 헤어드라이어로 건조해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치료법이라며 소개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코로나 혼방 치료 추천합니다. 효과가 좋은 한약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 당국이 추천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코로나 관련 정보 홍수에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뉴스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아 진짜로 다 죽는가, 그게 진짜 사실인가, 저희는 솔직히 일반인으로서 알 수도 없고.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번지는 현상을 인포데믹, 즉 정보 전염병이라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 전염병이 사회적 혼란까지 일으킨다는 건데, 일본에서는 휴지 재료 수입이 중단될 거란 허위 정보에 사재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과거